여러분도 혹시 휴대폰 사용이 꺼려지시는 분은 책을 사서 이걸로 공부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유료고 삼천복화 중학은 무료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여드릴게요. 그 영어 콘텐츠 제작반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께 삼천복화 학습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41짜리 첫 번째 날 클래스메이트 학급 친구 맞췄습니다. 넘어갑니다. 인사하다 몰라요. 자신 소리도 다 녹음 나와요. 형님 별명 네이클로버 자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뭔가 자신 없어요. 유니폼 교복 자신 있어요. 다른 자신 없어요. 그렇지 예쁜 자신 있어요. 다음 자신 없어요. 라이브러리 도서관 자신 있어요. 홈워크 숙제 자신 있어요. 클래스 학급 자신 있어요. 똑같은 favorite 재미 가장 좋은 meet 만나다 자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자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 지금 없는 단어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hometown 다음 아 hometown 뭐야 아 자신 없어요. different 예 최고의 앱이에요. 하루에 16단어씩 41을 공부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중에 하반으로 일컬어진 희망반이라고 하는데 금방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 학생들 몇 명, 한 서너 명만 선행하고 한 다섯 명 정도만 희망에 나가요. 그리고 선행하고 이제 수업이 마지막입니다. 예. 네, 수업이 마지막인데 대부분 학생들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가지고 40일 뒤에 선생님 40일 뒤에 꼭 알려도 돼요. 선생님 이거 다 했어요 하고 휴대폰을 갖다 보여주시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적어드린다 이러지. 생활기록부에 몇백자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500자까지 선생님이 반은 달라줘도 여러분에게 500자를 적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0자는 뭐라고 적어? 예뻐? 귀여워? 열심히 해? 그런 말 다 필요 없어. 스스로 40일간 앱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자기도 학습하였음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초복화중학. 그래서 얘는 듣기에 최고, 영어 단어 학습에 최고의 앱입니다. 데이터를 집에서 받아서 하셔도 그리고 지금 은주는 그 중학교를 지난번 영어 콘텐츠만 다 했어요. 그럼 삼초복과 고등을 하셔도 되고 그거 다 하면 삼초복과 수능까지 있어요. 3단계 그거를 스스로 여러분들 하셔서 영어 공부 그 누구 학원에 가야 하는 이게 학원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네, 훨씬 낫죠. 자 다음 요거 말고 듣기에 도움되는 이건 사이트입니다. 리릭스 트레이닝. 리릭스 트레이닝. 리릭스가 이게 가사예요. 가사. 팝송 가사.